네, 안녕하세요. 허석 프로입니다. 필드를 나가서 돈을 따기 위해서는 20m 안쪽의 어프로치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20m 안쪽의 어프로치로 계속 세이브를 해나간다면 언젠간 상대방은 무너지게 되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필드를 나가서 돈을 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두 가지만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어프로치를 한다면 충분히 필드를 나가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제 목표는 구독자 20만 명이 되는 건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레슨 시작합니다. 출근길 레슨은 매주 월목 오전 8시 반에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컨택입니다. 컨택이 나와야 템포가 나오고 스윙 크기를 정할 수가 있죠. 컨택이 안 나온다면 우리는 공을 맞추는 데 급급할 거고 스윙 크기, 거리 이런 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컨택을 일정하게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컨택을 일정하게 만들기 위한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보통 여러분들이 하는 어프로치에서 헤드를 약간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래서 토우가 지면에서 약간 이렇게 붙고 힐이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채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우리 스탠스는 상대적으로 가까워져야 되고 이 상태가 우리가 어프로치 컨택을 일정하게 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어드레스를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하면 뒷땅을 치고 탑볼을 치더라도 크게 거리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토우를 이렇게 붙이고 힐을 들어준다 라고 어드레스를 하시면 훨씬 컨택이 유리해집니다. 두 번째 비법은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고정하는 건데요. 이 토우를 드는 것 또한 손목을 고정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손목이 좌우로 많이 써지게 되면 컨택이 일정해지지 않고 방향성도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우를 이렇게 바닥에 대놓고 손목을 고정한 채로 약간은 몸을 이용해서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컨택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힐을 들고 토우를 붙인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하면 스핀 또한 굉장히 잘 걸리는데요. 이 어프로치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다른 어프로치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 구력이 얼마 안 되고 몸을 쓰는 게 아직 어색하다면 토우를 들어놓고 정말 퍼터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퍼터를 하는데 공을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에다 놓고 퍼터를 한다. 퍼터 스트로크를 하는데 퍼터 스트로크의 두 배 정도 빠른 스피드로 스트로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만약 여러분들이 힌지 홀더를 구매하셨다면 힌지 홀더를 왼팔에다가 연결해 놓고 하시면 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공 위치는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놓고 템포는 퍼터보다 두 배 빠르게 토우 붙이고 둘 토우 붙이고 공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에 자 퍼터 한다는 느낌으로 손목 쓰지 않고 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드를 나가서 어프로치를 하고 연습을 할 때 이 연습을 좀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숏게임은 훨씬 더 좋아질 거고 이 방법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스코어를 5타 정도는 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힌지 홀더 버전 1 이 버전을 판매를 중단하고 내년에 힌지 홀더 버전 2를 만든다고 공지를 했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연습장에 전화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조금만 더 만들면 안 되냐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소량만 추가 제작을 하기로 했고요. 판매는 11월 초부터가 될 것 같고요. 손목에 사용이 너무 많으신 분들 혹은 슬라이스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힌지 홀더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